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알게 모르게 취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소주보다 더 맛있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 넘어가요. 아무튼 너무 즐거워. 근데 너무 기분 좋아. 세 번째 잔 마시겠습니다. 아, 달아. 아, 너무 행복하다. 속에서 뜨거운 거 확 올라오네. 이게 웃긴다? 이게 웃긴 게 맛있는데 취한다. 한 잔만 더 따르겠습니다. 근데 58도는 너무 셀라. 그래서 38도로 그냥 먼저 먹어볼 걸 그랬어. 정말 여자의 키스 같아. 알게 모르게 쓱 들어오면서 나를 막 취하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대만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워서 한국 펑여훈이 저시 진먼골 양주.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술. 제가 냉장고에 얼려놨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58도 정도 되는 술이 없습니다. 병의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금문도에서 만들어진 술인데 일단 한번 따서 대만 사람들이 이거를 먹을 때는 꼭 시원하게 얼린 상태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얼려놨었거든요. 아우 차가워. 손이 차가워 죽겠다. 대만에 왔으니까 이걸 또 안 마셔볼 수가 없겠죠. 우와 소리 봐. 정말 투명하죠? 아 이거 단냄새가 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게 한국 치킨을 주문해서 금문고량주와 한국 치킨 58도짜리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순간입니다. 먹고 나서 제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 독하다. 근데 알코올 냄새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는데 살짝 단맛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너무 맛있어요. 와 지금 막 올라온다. 와 장난 아닌 것 같아 지금. 속이 너무 뜨거워. 와, 일단 한 잔 넘어가면서 목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맛있는데 이거? 단맛이 나요. 도수는 좀 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잔입니다. 건배. 아, 아우 달아. 나는 오히려 한국의 소주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와 죽인다. 와 병의 아래쪽이 얼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세 번째 잔입니다. 와 술을 먹으면서 제가 대만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거 다섯 가지. 와 근데 이게 속에서 뜨거운 게 또 올라와. 첫 번째, 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장제스를 존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대만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대만 사람들은 장제스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대만에 와서 본 실상은 달랐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저는 대만 사람들의 각기 다른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인 저에게는 상당히 놀랐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알게 모르게 취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소주보다 더 맛있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 넘어가요. 아무튼 너무 즐거워. 근데 너무 기분 좋아. 세 번째 잔 마시겠습니다. 아, 달아. 아, 너무 행복하다. 저도 너무 행복해. 진짜 대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나 잘 살 수 있겠죠?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이게 한국의 소주보다는 도수가 훨씬 세네. 와, 와, 속에서 뜨거운 거 확 올라오네. 이게 웃긴다? 이게 웃긴 게 맛있는데 취한다. 이게 몇 번째 잔이야? 네 번째 잔이야? 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초점 제대로 바라보고 대만에 와서 놀란 점 몇 가지 얘기했죠? 와, 나 꽐라 되겠네. 와, 나 꽐라 되겠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술을 못 하진 않는데 대만에 와서 술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아. 아 근데 왜 자꾸 웃음이 나지? 금문고량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언제 취하는지 몰라. 와, 나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할 때 보면 엄청 웃기겠다. 정지하려. 여보, 이거 몇 번째 잔이죠? 네 번째 잔인가? 다섯 번째야? 아, 나 대만에서 깜짝 놀란 거 다섯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겠지만 건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대만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와, 미치겠다. 한 잔만 더 따르겠습니다. 근데 58도는 너무 셌다. 그래서 38도로 그냥 먼저 먹어볼 걸 그랬어. 정말 여자의 키스 같아. 알게 모르게 쓱 들어오면서 나를 막 취하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먹어야 돼, 진짜. 이거 특히 위더른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사람 취하게 하는 거야. 내가 원래 한국에 소주를 먹고도 잘 버텼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아, 여러분. 교통신호 체계입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계속 제 앞으로 와요. 제 뒤에 있는 차들이 좌회전 신호를 같이 받는 거야. 그거 좀 바꿔주세요, 차이잉원 누나. 보행자가 우선이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정신 잃기 전에 빨리 얘기할게요. 세 번째, 이거 뭐냐, 쓰레기차 문화, 쓰레기차.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가지고 쓰레기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 이렇게 24시간 언제든지 자기가 쓰레기. 근데 대만은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그게 부럽다? 왜 그러냐면, 아,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 아, 이거는 대만의 좋은 점이다. 네 번째 이야기할게요. 버스 문화, 버스. 버스를 탈 때 손을 들고 타는 거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대만에서 꼭 잘 되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취한 모습 보여줘서 미안합니다. 근데 지붕 고랭 진짜 맛있어요. 그 결론은 내가 지붕 고랭 집에 졌어.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버스의 문화. 나는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 왜냐면 한국에서는 사람이 있으면은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가 서야 돼. 근데 대만에서는 혼을 안 들면은 버스가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거야. 왜냐면 버스가 빨리빨리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대만에서는 버스의 앞문, 뒷문 전부 다 사람이 내리고 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 한국에서는 버스 앞문으로만 타야 되고 뒷문으로만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게 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리고 타는 시간이 그만큼 더 빨라지는 거야. 나 대만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잔인지 모르겠네. 야,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 저 58도 짜리. 와, 나 미치겠네. 몇 잔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배를 하겠습니다. 웨이러 님은 더 싱프 워더 싱프 원샷 건배. 대만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거밖에 못 먹었는데 벌써 취했어요. 워시완 타이완 쩐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쩐더 셰시님.